이 문의도 시작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시작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. 시작은 여기부터고요. 사슬을 쭉 뜨고 짧은뜨기를 뜨고 다시 짧은뜨기로 되돌아오고 사슬 그리고 짧은뜨기 그리고 똑같이 사슬을 쭉 뜨고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시작 부분만 감을 잡으시면 뜨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